조선시대는 남편 없이 혼자 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차라리 공식적인 이혼을 했다면 재혼을 하고 새 출발하면서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요. 홀로 이 슬퍼하는 이 어우동을 안타깝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종이었습니다. 아, 어우동이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여종이 이 어우동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우동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오종년이라는 사람이 일찍 출세해가지고 이 사헌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대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촉계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촉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그 혈통 뭐 이런 거 천하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이 어우동은요, 여종의 이 제안을 듣고 네.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힘드니까. 영건이 한번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우동은 태강수가 벌인 처, 즉 기처였어요. 기처. 그래서 조선시대에 기처라는 용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어우동은 억울하게 쫓겨났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어서 재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인 양반가 여성의 삶 대신에 자유롭게 삶을 살기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고 택한 거네요. 정말 이제까지와 다른 어우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요, 이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가던 이 어우동을 보고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동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때 어우동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받아들였을 것 같아, 뭔가를. 저한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둘이 정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특히나 어우동이 절대 연관돼서는 안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게 누구였을까요? 어?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왕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로열 패밀리였던 거예요. 방산수 이남. 자, 이 어우동을 따라온 이 남자는 누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될까요? 자, 태강수 이동 요 계보 기억하시죠? 이쪽 세종 쪽으로 계양군. 그리고 계양군의 아들 어우동의 남편과는 육촌 형제간인 이 방산수 이남.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전히 이 종친의 아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종친의 아내였던 이 어우동은 이 이남과 만나면서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지금 범한 거예요. 자, 이런 왕실 스캔들이 발각된다? 야, 이거 조선 유교. 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우동과 이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인하는요, 이 어우동을 향해서 연시를 하나 남겼는데. 오, 연시? 이제 인한이 어우동 집에 온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에 어우동의 그 소매 붉은 저고리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인한은요, 시를 그 옷에다가 적어 나갑니다. 물시계는 똑똑똑, 밤 기운 청아한데, 흰 구름 활짝 거치니 달빛 환해라. 빈방 고요한 중에 향기가 남아 있어. 오늘 꿈에도 그리운 점 그려보. 자, 그러니까 어우동도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어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한에 대한 마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인한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어우동이 선택한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왔다. 네. 왔어요. 네. 아니, 외국에 축구 선수들이 아내나 아이들 이름 많이 새기잖아요. 맞아요. 막 골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문신. 예원 씨? 정답! 오! 타투? 문신을 했어요? 유교 사상의 근본을 이루던 이 조선시대에는요, 부모님께 받은 이 몸, 머리카락 정말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효의 출발이거든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이 시대 때 가능해요? 아,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궁금해요. 당시 문신하는 방법입니다. 자. 벼루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먹으러 이렇게 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바늘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오. 새겨지겠죠. 이런 방법 굉장히 아프겠죠.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큰맘 먹고 고통을 이겨내는 거니까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답이네요, 이건 진짜.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번 반전이 이어집니다. 이 어우동 몸에 새겨진 남자의 이름은 방산수 이남만이 아닙니다. 와. 이난 말고요, 박강창이란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전도 유망한 뭐 의대생 학생 정도 되는 친구의 남성이었는데 괜찮았나 봐요, 이 남자가. 네. 사랑에 빠지네. 네. 근데 지금 이난 이름 새겼잖아요. 새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팔에 다른 쪽팔에 박강창이란 이름을 새깁니다. 자, 그런데요, 문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만? 하급 관리 감이양이란 인물을 만났을 때 다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이름을 역시 문신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등입니다. 야, 등에다가.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우동의 남자 몇 명이었나요? 현재까지? 4명. 복수 한번 해봅시다. 4명. 맞죠? 남편 빼고 4명이잖아요. 그죠? 4명이요. 자, 어우동이요,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어우동의 남자 만나는 노하우? 그 답은요, 바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태종의 형이죠. 정종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우동의 새로운 남자는요. 남편과 같은 학렬의 시아주머니 수산수 이기였던 것이죠. 즉 정종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산수 이기와 어우동이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단오날. 아, 이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러 나간 이 어우동을 보고요. 역시 수산수 이기가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어우동 곁에 있는 여종에게, 아, 또 여종이 또 이게 또 알아서 전달 잘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 이 여종에게 아, 그 왜 춘향전에 그 몽룡이가 향단이한테 이게 물어보듯이, 야, 저기 저 여인 뉘짐 여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 저 여인이요, 내금이 첩입니다. 하급 군인의 첩. 양반집 딸이라니까요, 이 어우동은요. 그런데 지금 속였네요. 속였네. 자, 이러면 종친이 생각할 때, 하급 관리의 첩.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가능한 종친이니까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둘은 또 사랑을 합니다. 오.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그 대본 같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자,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왕가의 사위. 사위와 만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가기도가 열일하네요, 진짜. 영천군의 그 아들 태양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영천군에 또 이 형제가 있습니다. 보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성군의 아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성군의 아들 춘향군인데 태강수 이동하고 지금 춘향군 사촌 사이잖아요. 이 춘향군의 딸 완산 이씨가 있는데 남편 그러니까 이 춘향군의 사위 이 이승원과 사랑을 합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우동의 자식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예. 아, 춘향군의 사위 이 이생원과의 만남은요 그가 이 지나가는 어우동에게 보인 관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예측이 되시죠? 지나가다 어우동을 봤어. 와. 와. 저 이쁜 아가씨 그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그 질문에 여종은요 기생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종이 문제예요. 합이 잘 맞네. 잘 맞네. 그러니까 어우동이 입었는데 신문을 속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국 둘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여고 네. 언니, 근데 왜 이렇게 신분을 속이면서 어우동은 남자들을 만난 걸까요? 양반 여성은 이제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지아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기생이나 첩이나 이런 여성들은 어느 정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당연히 이렇게 첩이나 기생으로서 신분을 네,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어우동은요 조선 왕가의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조선 왕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우동의 그 화려한 행적에 대해서 정말 소문이 파다하게 났나 봅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지목하며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 만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개는 내 거, 아무개는 네 거 이렇듯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